반대자들은 임은정을 항명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와 소셜미디어 여러 계정을 통해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JTBC 뉴스룸에 생방송으로 출연하면서 한국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들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검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임 검사는 2022년 7월 첫 번째 단독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 19편과 2019년 이후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 13편을 자세한 후일담과 함께 담았습니다. 출간 즉시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화제가 되었고 같은 해 9월 초판 인쇄 1천만 원을 시작으로 3개월간 총 1억 1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공익신고자 보호, 취약계층 무료 급식 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였습니다. 공익신고의 날인 12월 9일을 기념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억 원 이상 기부자에 현직 검사 최초로 가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받았습니다. 한 달 뒤 법무부는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 14명의 명단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각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 재산 현황, 경력 등이 적힌 검증 보고서도 함께 전달되었는데 법무부 장관의 취사 선택 없이 천거 후보 14명 모두 추천위로 넘겨졌습니다. 명단에는 이성윤, 한동수, 임은정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었습니다. 민심은 이제 그들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임은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정의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 검사와 나눈 새해 인사에서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씩씩하게 꿋꿋하게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의미와 소명을 불러일으켜 정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